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여기는 바로 대명동의 삼각지 로타리입니다. 삼각지 로타리에서 영남대학교 병원 가는 길목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정말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건물 구성도 좋고요. 대지 평수도 딱 적당하고 월세 놓아 먹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내용의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부동이란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건물은 요 삼각지 로타리에서 바로 여기 한 블록 뒤편에 진입하면 첫 번째 보이는 코너변에 접한 건물인데요. 오늘 매물은 부동산도 이런 건물들 괜찮게 좋게 보고요. 그리고 집을 보러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참 선호를 합니다. 이 건물 또한 건물 짓고 뭐 6개월 채 안 되고 매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지금 제가 바로 삼각지 로타리오 도로변, 영대병원 가는 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북쪽 도로 그리고 서쪽 도로 6m, 6m 코너 접한 건물이고요. 여기 남산역 내리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상권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계명대학교 학생들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전부 다 이 길목을 지나쳐서 대구로 귀가하시고 주거지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에 여기 서쪽으로도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북쪽으로도 상가가 하나 있는데 우선 여기 서쪽에 제가 여기 주차장 있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정말 건물 희한하죠? 상가 두 개 빠지고 정말 구성이 알차 보이고 건물도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이쪽으로도 주차가 여기 한 대 주차할 수 있지만 안쪽까지 주차하면 두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거 보이고요. 그리고 상가 앞쪽 이쪽으로도 주차하시는 분 계시고 건물 북쪽으로도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들어가는 입구 옆에 여기도 여기 뭐 수세미 공방이라든지 방향제 초 같은 거 그렇게 뭐 공방 아니면 여기 쇼핑몰 하는 그런 사무실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는 주차 4대 주차 라인은 총 5대 있지만 주차는 이렇게 하면 한 6대, 7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들어오면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건물 코너 건물이지 않습니까? 코너에 이렇게 모진 부분을 이 건물은 계단실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모진 부분을 계단실로 만들어주면 장점이 방이 반듯합니다. 어떤 집을 가면 원룸이라든지 뭐 투룸 아니면 쓰리룸에 욕실 쪽이 삐뚤한 구조가 있는데 이 건물은 그렇게 삐뚤한 구조를 계단실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가구 구성은 원룸 두 개와 투룸 하나로 2층 구성이 되어 있고 3층도 똑같이 원룸 하나와 투룸 하나, 원룸 두 개와 투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룸 두 개와 쓰리룸 한 가구로 2층, 3층 구성이 되어 있고요. 쓰리룸은 1억 3천 이렇게 전세 임차가 되어 있고 제리에는 주인세대, 주인세대도 지금 세입자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독채로 4층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도라든지 내부 세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옥상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제가 다시 한번 봐도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건물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이 주인분이 직접 거주는 하고 계시진 않지만 세입자분들이 전부 다 자기가 사는 집처럼 자기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세입자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건물은 뭐 준공 난 지 한 6년 정도 된 건물인데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위치 제가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리면 요 앞쪽으로 올라가시면 남산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끝에 현대백화점도 동아쇼핑도 저 위치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변에 둘러보면 여기도 교대도 바로 보이고요. 지금 담장에 보면 저기 빨간색 벽돌 건물 보이십니까?
저기는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이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에는 영남대학교 병원, 영남이공대학까지 끼고 있는 위치입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는 동성로 시내권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여기 주변에 다니시는 대학생분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원룸 살 일 없지 않습니까? 대학생분들 여기 임차 수요,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물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수익을 전환할지 옆에서 코치를 잘 해드리고 옆에서 잘 조절을 한번 해봐드릴 테니까요. 우선 요 건물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 원룸 4개, 3룸 2개, 주인 세대 총 9가구에 대지가 196제곱미터, 건물이 4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9평수 안산시 59.2평, 건물 121평입니다. 2016년 1월 28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8천, 대출은 4억 8천에 임대보증금 현재 4억 5천만원 임대보증금입니다. 현재 건물 인수가 3억 5천에 월수익 249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69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수익은 좋질 않아요. 하지만 이 건물 제가 월세 좀 높이고 수익을 새로 세팅을 해보니까 인수가격은 약 4억 7천에 월 195만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건물이고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봐드리면 건물 인수하셔서 수익 내고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위치적으로 남산역을 끼고 있고 삼각지 로타리 바로 진입하면 보이는 코너변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가가 두 칸이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건물은 대지 60평이지만 정말 알찬 구성으로 상가 두 개도 빠져나왔고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있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보시고 싶으신 분 시간 조율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